영상 편집할 때는 화면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대부분 노트북으로 많이 하세요. 지금은 노트북으로. 노트북이 작잖아요. 제 거는 17인치예요. 좀 큰 편이에요. 일부러 큰 걸 샀고. 그래서 작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불필요한 것들은 다 그냥 없애버리는 게 좋아요. 화면에서 필요한 것만 내려놓고 하는 거. 근데 우리가 많이 안 쓰는 게 뭐가 있냐면 마스터라고 있죠. 마스터 이거는 잘 안 씁니다. 그래서 마스터는 지워버릴 거예요. 여기 밑에 보면은 마스터 버스라고 있고 X 표시 있죠. 요거 누르면 지워집니다. 한번 눌러보세요. 지워지죠. 이 창마다 다 X가 있어요. X는 다 지워버릴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 프리뷰 창은 꼭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실수로 지울 수 있어요. 여기 밑에 보면은 비디오 프리뷰라고 있죠. 옆에 보면 트리머가 있어요. 누르면 다른 거예요. 서로 뭔지 알 필요는 없어요 지금. 근데 만약에 내가 프리뷰를 지울 수 있죠. 이렇게 트리머도 지워버렸어.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작업을 못해요. 그래서 이때 어떻게 하냐면 제 지금 건 꼭 알아두세요. 교재에 있는 거니까 안 적어도 돼요. 위에 메뉴에서 세 번째 뷰라고 있죠. 메뉴 뷰. 뷰 클릭하신 다음에 세 번째 윈도우 레이아웃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밑에 디폴트 레이아웃이라고 있습니다. 디폴트 레이아웃. 이거를 클릭하시면 다시 원상태가 돼요. 이렇게. 됐나요? 네, 이거 기억하시고요. 버스 지우고. 네. 그리고 이 창들이 있는데, 레이아웃 창들이 있는데, 창과 창 사이에 이 경계가 있어요. 경계. 딱 보시면 대충 표시가 나요. 경계 사이에 마우스를 딱 갖다 대면 이렇게 양방향 화살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좌우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좌우도, 그리고 상하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네. 위에 보면 메뉴들이 있습니다. 근데 위에 이름이 언타이틀이죠? 왜 언타이틀이에요? 우리가 아직 저장을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저장하면 이름이 바뀌겠죠? 이게 있고, 지금 우리는 베가스 16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13이나 14, 15, 16 아무 의미가 없어요. 똑같아요. 우리가 더 고급 기술을 쓰지 않는 이상. 그래서 초보 처음 하시는 분들은 뭘 써도 상관이 없어요. 뭘 써도 15까지는. 근데 사실 16은 완전히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되겠다고 보시면 돼요. 16은 16은 다르긴 한데, 근데 그것도 기술을 배워야지 의미가 있는 거고, 배우지 않는 이상은 뭐 사실 13, 14, 15, 16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컴퓨터 베가스가 버전이 뭐가 깔려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메뉴에는 베가스 모든 기능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면 다 있어요. 그런데 많이 쓰는 건 바로 그 밑에 다 나와 있죠. 여기 있는 게 많이 쓰는 거예요. 우리가 굳이 베가스 할 때 굳이 이 안에 들어가서 사용할 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네? 다 나와 있는 거 쓰거나 혹은 단축키 몇 가지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밑에 보면은 몇 가지 탭이 있어요. 탭 첫 번째가 프로젝트 미디어 탭 있죠. 옆에 익스플로어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 모양이 바뀌죠. 여기가 이 영역의 이름을 윈도우 에어리어라고 해요. 윈도우 영역이에요. 윈도우 영역 바뀝니다. 트랜지션 한번 눌러보세요. 트랜지션 바뀌었죠. 비디오 FX가 있고요. 미디어 제너레이터가 있습니다. 이거 다 이제 배울 겁니다. 미디어 제너레이터는 자막 같은 거 누른 거고, 비디오 FX는 이제 포토샵 있잖아요. 영상의 포토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상의 포토샵. 동영상의. 트랜지션은 장면과 장면이 바뀌는 거. 익스플로어는 탐색기. 내 컴퓨터 탐색기 정도로 보시면 되고. 그런데 가장 기본적으로 체크는 이 프로젝트 미디어에 되어 있어야 돼요. 체크가. 여기. 제 말이 빠르기 때문에 저한테 질문을 하지 마시는데, 너무 진행이 빠르면 천천히 해달라고 말하는 건 괜찮아요. 알았죠? 천천히 해달라고 말하는 건 괜찮아요. 모르시면 꼭 손 드시고. 기분. 다 뒤에 계시면 안 되는데, 중간중간에 계셔야지 말씀하시면 편할 것 같은데, 자리가. 자리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 아니면 뒤에서, 네 분에서 얘기하시려고 그런 거 아니야, 혹시? 잘 보여요. 다 뒤에 계시면 어떡해요? 여기 한번 앉아 계세요. 술은 안 드셔. 아, 그래, 그럼 뒤에 계실 거 같아. 네. 자, 프로젝트 미디어가 기본으로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되고. 아니, 막 설명하실 필요는 없어요. 괜히 힘들게. 네. 그럼 이제,
그럼 이제 작업을 하려면 소스를 불러야 되죠. 소스를 작업할 소스를 불러올 겁니다. 소스를 불러올 때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보기만 하세요. 가장 고전적인 방법은 거기 파일 들어가서 임포트 들어가서 미디어라는 게 있어요. 혹은 여기 여러 가지 프로젝트라든가 여러 가지 소스 불러올 수 있는 창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것도 나중에 좀 내가 기능을 많이 알면 활용할 게 있는데 지금은 안 쓸 거예요. 굳이 이거 안 들어가도 돼요. 사실 저도 여기 들어가서 불러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럼 어디서 하냐면 그냥 나와 있는 창 중에 import media라고 있어요. import media 보이시나요? 안 보여요? 네. 아니 밑에 창에 탭에 프로젝트 미디어 클릭했어요? 근데 import media가 안 보여요? 네. 그러면 이 창을 너무 줄인 거 아니야 혹시? 한번 봐보세요. 왜 안 보일까? 네. 임포트 미디어. 임포트 미디어를 클릭하세요. 그럼 이렇게 창이 뜹니다. 그러면은 오늘 받으신 폴더 있죠? 연습 폴더. 심의사. 심의사 뭔지 아시죠? 시민이 미디어다 사기예요. 심의사. 그 폴더 안에 들어가 보세요. 자료 안에. 그러면 동영상, 무료 콘텐츠, 실습, 음원,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영상 만들면 다 유튜브에 올리는 거잖아요. 유튜브 올릴 때 그거 비공개로 사람들 안 보게 하는 영상 아니죠? 정상적이라면 다 사람들 보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유포하고 많이 보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그 저작권에 대한 개념을 잘 가셔야 돼요.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영상이건 음원이건 뭐건 간에. 그리고 거기에는 폰트도 포함이 돼요. 폰트도 막 쓰시면 안 되고 폰트도 무료 폰트만 쓰셔야 되는데 무료에서도 그 상용화된 거, 그러니까 이 폰트는 돈 쓰는데 써도 됩니다. 허락받은 폰트만 써야 돼요. 안 그러면 거의 문제가 되지 않기도 하지만 누가 만약에 작정하고 문제를 해보면은 문제가 돼요. 그러면 걔네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선 제가 무료 폰트 넣어놓은 거 뭐가 있냐면 배달의 민족하고 팀원 폰트 두 개 넣어놨어요. 이건 쓰셔도 되는 거예요. 그 밖에도 그냥 검색해서 무료 폰트 검색하시면 많이 나올 거예요. 이것저것. 그러면 이걸로 되고. 그리고 제가 지금 넣어놓은 거라 했는데 없는데 네이버 있잖아요. 나눔 폰트. 나눔 폰트 쓰셔도 되고. 저도 나눔 폰트를 많이 씁니다. 주로. 그래서 폰트 되게 주의하시고요. 나중에 이거는 집에 가서 설치를 하세요. 지금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지금 할 거는 동영상 들어가시면 뉴 무비 트레일러라고 있어요. 지금 유튜브 사이트 중에 영화 사이트 중에 그 주간에 올라온 이제 외국 영화 트레일러 있죠. 그것만 모아가지고 서비스하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외국에 되게 유명한. 거기서 요번 주에 이제 올라온 것들이에요. 이제 개봉할 영화들. 그거 한번 불러와 볼게요. 이거 더블 클릭하면 됩니다. 그냥 더블 클릭하면 이게 윈도우 에어리어 창에 이게 불러와져요. 베가스 16이 요번에 바뀌면서 새로 추가된 기능이 뭐가 있냐면 이 파일에서 마우스를 갖다 대고 이거 움직이니까 화면이 안에 막 바뀌죠. 요 기능이 하나 추가됐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 갖고 오면 되는지 이거는 뭐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원래 그냥 내리면 전체가 다 내려가는데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보다가 이 부분이 필요해. 그럼 여기만 살짝 넓혀서 이걸 내리면 그 부분만 내려오는 거. 그런 것들. 이거 지금 알 필요 없어요. 그냥 한 소리예요. 네. 앞에 1부 시작 때는 이런 거 안 했어요. 왜 안 했냐면 그때 생각이 안 났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하니까요. 중요한 건 이거 불러왔죠. 근데 불러올 때 밑에서 퍼센트지가 막 올라갔죠. 그러니까 용량이 큰 걸 불러올 때는 퍼센트지가 막 올라가요. 퍼센트가 여기 손 드셨어요. 이미지 같은 거 불러올 때는 그냥 불러오거든요. 근데 용량이 큰 영상 같은 거 불러올 때는 시간이 좀 걸려요. 그때 컴퓨터 건드시면 안 돼요. 가만히 계시고 다 불러온 다음에 하셔야 됩니다. 그럼 불러온 이 동영상을요 최대한 목소리를 조그맣게. 네. 도와주러 오신 분인데 막 그러죠. 저 원래 그래요. 예. 네. 그럼 이제 이거 불러올게요. 여기 윈도우 에어리 창에서
밑에 작업창 있죠? 이 밑에가 다 작업창이에요. 작업창에 위 소스를 이제 불러올 건데 드래그해서 갖다 내리면 돼요. 그냥 드래그해서 이렇게 내리면 돼요. 손 떼면은 이렇게 창에 되는 거죠. 그리고 중간중간 클릭하시면 클릭했을 때 이 선 보이죠? 선, 흰 선 반짝반짝 이 선이 편집선이에요. 에디트 라인이라고 합니다. 그 라인 지나가는 곳의 장면이 이 프리뷰 창에 지금 보이는 거예요. 이거 이해 되세요? 대답을 하셔야지 넘어가요. 네, 이해되시죠? 근데 여기서 이 옆에 보면은 위에 시간이 보일 거예요. 앞에가 시간이에요. 아워. 그리고 이게 미닛이에요. 8분 8초 17프레임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상에서 지금 이 프레임을 창에 나와 있는 거 있죠? 이 화면은 이 전체 영상에 8분 8초 17프레임에 위치했을 때 이 영상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앞에 한번 클릭해 볼게요. 클릭하니까 여기 한 이 흑인 청년이 한 명 보이죠? 이 청년 나오는 이 장면이 4분 1초 7프레임 때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내린 이 영상은요 총 길이가 몇 분짜리일까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몇 분짜리인지? 네, 영상 맨 뒤에 가서 클릭하면 알겠죠? 클릭하면 15분 6초 20프레임의 영상이에요. 이 영상은요 전체가 여기까지 혹시 이해 되세요? 자, 내가 소스를 불러놓으니까 1번하고 1번 트랙, 여기가 1번이죠? 2번 트랙이 생겼어요. 1번, 2번 트랙이 저절로 저절로 생겼어요. 1번 트랙은 보면은 레벨이라고 있죠, 레벨. 2번 트랙은 레벨이 볼륨이라고 있죠. 그러니까 트랙은 종류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비디오 트랙, 하나는 오디오 트랙이 있거든요. 근데 내가 소스를 불러오면 베가스가 알아서 그 소스에 맞게 트랙을 만들어줘요. 비디오면 비디오, 오디오면 오디오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불러온 우리가 지금 불러온 이 영상 트레일러는 당연히 비디오가 오디오 같이 있는 거니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겠죠. 이걸 지워버리고 싶어요, 만약에. 지우고 싶을 때는 만약에 내가 불러온 소스 있죠? 소스를 지우고 싶으면 소스를 클릭한 다음에 여기죠? 소스를 클릭한 다음에 딜레트를 누르면 지워져요. 한번 지워보세요. 지워지나요? 근데 소스는 지워져도 트랙은 그대로 있죠? 1번, 2번 트랙. 그러면 나중에 비디오 이 사진 같은 거 사진 한번 불러와 볼까요? 임포트 미디어 누른 다음에 제가 드린 폴더에서 사진이라고 쓰면 사진 이미지 이미지 눌러서 1번 사진 한번 불러볼게요. 1번 사진 그럼 불러왔죠? 1번 사진을요 1번 트랙에 누면은 이렇게 올라가시죠? 같은 비디오니까. 근데 1번 사진을 2번 트랙에 누면은 당연히 안 돼요. 2번을 건너뛰고 아마 3번이 만들어질 거예요. 이렇게. 왜냐면 오디오 트랙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미지는. 이거 이해되세요? 그래서 트랙 자체를 다 지워버릴 때는요 앞에 트랙 있죠? 앞에 트랙을 클릭한 다음에 딜레트로 그냥 지워버리면 트랙이 다 지워져요. 이거 다시 할게요. 다시 보세요. 앞에 자 보세요. 지금 트랙이 없죠? 내가 이미지 하나를 이렇게 올리면 이미지에 맞게 트랙이 생겨요. 하나 그쵸? 1번 하나 만들었으니까 하나 생기는 거죠. 만약 똑같은 이미지를 1번 밑에 또 하나 놔둬볼게요. 또 놔둘 수 있어요. 또 하나 밑으로 내리면 아이고 클릭해서 이미지를 내리면 두 번 잠깐만요. 네. 1번 밑에 내릴 거예요, 이렇게. 내리면 저절로 2번 트랙이 생긴다고요, 이렇게.
그리고 또 내리면 3번이 생기겠죠. 트랙이 생겨요, 이렇게. 트랙이 많아질수록 이게 길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위에가 안 보이겠지, 당연히. 그럼 옆에, 그 옆에 있는 이 바로 움직이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바로. 여기 화살표가 있을 거예요. 여기 보면은 맨 좌측 우측 하단에 보면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요. 아, 여기 잘 안 보이는구나. 상하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고요. 좌우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뭐냐면 그 창 크게 조절하는 거예요. 눈에 잘 보이게 나한테. 늘어나고 줄어들고 한눈에 보이게. 좌우도 마찬가지예요.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고. 지금은 우리가 아직 표시를 안 배웠어요. 그냥 전체적인 거 구조만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트랙이라는 게 있고, 지울 때는 소스를 지울 때랑 소스 그냥 클릭해서 지울 수도 있고, 이렇게. 아니면 앞에 있는 트랙 자체를 그냥 갖다 지워버릴 수도 있고, 트랙 자체를 클릭하고 지워버리는 거죠, 트랙을. 그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지금부터 이제 영상을 좀 잘라볼게요. 필요한 부분만. 아까 갖고 왔던 동영상 있죠? 동영상 한번 불러와 보겠습니다. 불러오는 방법은 아까 드래그 하라고 했지, 드래그. 보세요, 한번. 딱, 앞에 보세요. 드래그해서 이렇게 불러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불러올 곳에다가 마우스를 클릭해 놓은 다음에, 내가 불러올 소스를 그냥 더블 클릭해 주세요. 이해 되시죠? 더블 클릭해 주세요, 그냥. 좀 앞에다 클릭해놓고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앞에 오는 거죠. 무조건 맨 앞에서 불어오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게 한 이 정도. 이 시간대 보니까 1분 8프레임이죠. 1분 8프레임 위치에다가 불러오고 싶다. 그 마우스를 1분 8프레임 클릭해놓고 소스를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불러오시는 거예요. 다 불러오세요. 불러왔는데 이 영상 길이가 아까 말했지만 15분 6초 20프레임이라고 했죠. 근데 지금 이게 내 컴퓨터에서 한눈에 보이죠, 전체가. 근데 이렇게 보면은 영상을 편집할 때 어려울 수가 있어요. 지금 위에 이 시간대 보세요. 시간대, 시간대가 지금 5분 10분 15분 지금 5분 단위로 짜여져 있죠. 만약에 내가 정확하게 원하는 게 뭐 3분 25초의 위치를 딱 원해. 근데 여기서는 내가 알 수 있어요? 딱 모르죠. 너무 크게 짜여져 있으니까. 그랬을 때는요, 마우스 휠 있죠, 휠 돌리는 거. 한번 클릭한 다음에, 이 영상에서 한번 클릭한 다음에 휠을 한번 돌려보세요. 그러면 이게 늘어나요. 영상이 늘어나면서 시간대도 되게 디테일하게 표시가 될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마우스를 여기 대략 한 영상에 3분 정도 위치에다가 한번 클릭해보세요. 3분 대략 그냥 클릭해서 아니. 근데 너무 좁으면 3분이 잘 안 돼요. 근데 좀 늘려야 돼요. 이렇게 늘려서 3분대 이렇게. 3분대에 가면은 거의 이 장면이에요. 여기 젊은 사람과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면하고 있는 장면. 그럼 이 장면이 뭔지 한번 플레이 시켜볼게요. 플레이 진짜 보는 건데, 플레이해서. 플레이는 어떻게 하냐면 가장 고전적인 방법은 이 베가스 밑에 보면은 트랜스바라고 해갖고 플레이 시킬 수 있는 이 매뉴얼이 있어요. 버튼이 맨 앞에는 딱 보면 알겠죠. 녹화 버튼, 레코드. 이건 다음 주에 우리가 마이크 갖고 와갖고 내 목소리 녹음하는 거 한번 해볼 거예요. 서빙하는 거. 두 번째가 루프. 루프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내가 범위를 정해놓고 루프를 하면 다 똑같이 반복되는 거예요. 지금 하지 마세요. 세 번째 거하고 네 번째 게 플레이고, 세 번째 거는 무조건 처음부터 플레이 되는 거, 네 번째 거는 내가 원하는 부분부터 플레이가 되는 거고, 다섯 번째는 스톱, 멈추는 거. 딱 이해되시죠? 근데 이거는 거의 안 써요. 이런 게 있다는 거만 알고 계세요. 우선 플레이는 어떻게 할 거냐면, 내가 3분에서 영상을 보고 싶다. 다 스페이스바 있죠? 스페이스바 한번 눌러보세요. There's something up there. 플레이 되나요? 다시 한번 스페이스 눌러보세요. 어머, 어떻게 돼요?
처음 시작한 방향으로 돌아갔죠? 처음 시작한 방향으로. 자, 요번에는요, 엔터 눌러보세요, 엔터. 플랜은 똑같죠? 플랜은 똑같아요? 그러다가 멈추는 부분에서 이번에 엔터 눌러보세요. 차이가 아시겠죠? 플레이 시작할 때는 스페이스바건 엔터건 똑같아요. 플레이 되는 거는. 근데 멈출 때가 다르죠. 멈출 때가. 스페이스바를 누르면은 내가 시작한 점으로 돌아가는 거고, 엔터를 누르면 내가 멈춘 데서 딱 멈추는 거예요. 이거 편집할 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플레이 버튼을 누를 때는 스페이스바하고 엔터만 알면 돼요. 딴 건 몰라도 돼요. 스페이스바하고 엔터만. 근데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되는 게, 우리가 중간중간 이렇게 보기도 해요. 중간중간 아 이렇게 보는데, 사실은 더 많이 보는 게 맨 처음부터 플레이를 많이 봐요. 맨 처음부터 플레이. 그럴 때는 Shift 누르고 스페이스바 누르면 돼요. Shift 누르고 스페이스바. 그럼 플레이 되죠? 이 세 개만 외워두세요. 무조건 맨 처음부터 플레이 할 때는 Shift 누르고 스페이스바. 그 다음에는 스페이스바하고 엔터하고 활용하면서 누르면 되는 거예요. 멈추는 거에 따라서. 어렵지 않죠? 그럼 여기서 하나만 더 하자면, 이거는 알아도 되고 몰라도 돼요. 자판에 JKL 버튼 있죠? JKL. 이것도 플레이 버튼이에요. JKL에서 L을 누르면 플레이. K 누르면 스톱. K 누르면 스톱이죠. 그럼 J는 뭘까요? 역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역방향. 이해되시죠? JKL. JKL. 편집할 때 진짜 많이 쓰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찍어놓은 영상을 확인하면서 편집을 할 거 아니에요. 여기서 멈춰야 돼 이렇게. 그럼 그때마다 어떻게 하냐면, 내가 플레이를 해보고, 여기 아닌데? 멈추고, 여기 이 찾을 거란 말이에요. 찾을 때. 근데 찾을 때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플레이를 우선 시켜요. 그럼 움직이죠. 그럼 이 상태에서 그냥 내가 원하는 부분을 클릭하면은 그걸 넘어가면서 계속 플레이가 연결이 돼요. 이어지는 거야. 멈추지 않고. 이렇게 많이 써요. 이렇게 실제로는 이렇게 한번 찾는 거예요. 이렇게 플레이를 하면은 플레이 한 곳에서 멈추는 게 아니고 그 플레이 지점에서 계속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스톱한 상태에서, 스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클릭을 누르면 당연히 스톱 화면만 보이겠죠. 플레이가 안 되잖아요 지금. 네. 요 두 개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너무 다양한 것 같지만 의외로 사람들이 많이 놓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플레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클릭하면 당연히 그냥 멈춰있는 이미지가 보이는 거고, 한번 플레이를 시켜놓고 클릭을 하면 계속 플레이가 되면서 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